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부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모두가 다 이 부활이 여러분의 소유가 꼭 과거에 되었고 지금도 되어지고 앞으로 영원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셔서 모르는 것이 없으셔요. 인정하십니까? 나보단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사정보다 더 내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 또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으신 행복한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하시고 전능하심을 어디다 사용했느냐,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셨다. 그런 사용함을 받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전능한 사랑 안에서 사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덕이 없으시고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절대 이루고야 마는 우리의 믿음이시다. 그래서 하찮은 피조물인 자기 손으로 만든 인생과 하신 약속일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간을 저주하거나 멸망시키거나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사랑의 성품에서 출발해서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진 자는 분명하게 약속대로 이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받아요. 성경을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라,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이행할게. 하지 마라, 그건 망하는 일이니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약속, 이 약속의 주인이 당신이라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들리는 순간 약속을 믿고 약속 붙잡고, 그래서 우린 약속 때문에 오늘 딱 죽어도 우리 약속을 믿고 믿음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말하게도 나는 천국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 약속을 가지신 분 아멘합시다.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행복한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생명의 약속을, 영생의 약속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축복된 약속을 부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책임을 다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이것이 만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천지의 모든 만물을 주시면서 소유할 권리 너 소유해, 사용할 권리 너 사용해, 정복할 권리 너 정복해, 이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육체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은 언제든지 죄 짓는 데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데 쓰면 안 되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을 가질 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니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사용한 복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구상에 없잖아, 지구상에 없잖아요.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지라. 하시니라. 아, 그러더니 공중에 나는 새도 그냥 다스립니다. 그냥 총으로 쏴서 잡아먹고, 들에 뛰는 짐승도 그렇고, 바다도 그물을 던지고, 산도 구멍을 뚫어서 도로를 만들고, 아주 인간이 자기가 살기에 편리한 대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갑니다. 이것이 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 모든 권리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사자에게 권리를 주기를 내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네가 잡아먹어라, 우린 큰일 나지. 그랬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축복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별 실감이 안 나나 봐.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실감이 있느냐? 실감이 안 나나 봐. 응? 아니, 내가 돈 주고 수돗물 사 먹고, 응? 아, 돈 주고 물건 사고, 돈 주고 양식 사 먹고 그러는데 뭘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그거 없으면 내가 죽잖아. 돈 주고 사는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살잖아.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근원적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숨 쉴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눈 뜰 때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 오래 믿은 사람치고 불만 불평 않는 사람 없어. 왜 되는 게 없냐? 왜 되는 게 없냐? 아니, 왜 되는 게 없게 믿어? 왜 되는 게 없게 믿느냐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라고 하는 약속, 주신다는 약속을 자기 권리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리고 이제 내 영혼에게도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두라도 복을 받고. 이 말은 나가는 목적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들어오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면 네 소생도 우양의 새끼도 떡반죽꾼으로도 네가 어디 가든지 그냥 복이야. 복. 또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 필요하지 육신이 움직일 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 네가 떡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먹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영혼이 사는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그가 축복을 명령하면 그냥 복입니다. 그냥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라 하지 마라 간섭이 아니라 지각이 없는 인간 판단이 없는 인간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인간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인간에게 인간에게 삶의 질서를 부여하면서 망하지 않기를 특별히 바라시는 축복의 말씀 우리는 내게 이해가 되거나 안 거나 우리는 지킬 때 그 말씀 안에는 모든 복은 그냥 내 거예요.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되 낮에와 밤에 달이 상치 않도록 확실하게 지킬 것이다. 약속을 가진 자는 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너 모든 것 임의로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셨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는 먹지만 너 왜 못 먹게 하는지는 아냐? 먹으면 죽으니까. 만약에 내가 안 일러줘서 네가 먹어도 죽고 일러줬는데도 먹으면 죽어.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왜? 이건 어떤 명령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야!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것이 아니라 야,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먹어서는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일러주는 애절하고 진실한 사랑의 목소리. 이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내 안에 나를 움직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인정하십니까? 왜? 인간이 어리석게 선악과를 먹고 만약에 정령 죽음이 와서 살아야 할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의 비참함을 어찌하겠는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뭐 살 가망성은 이런 문제일도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옥에 가서 한 천년 있다가 내가 다시 한번 살아서 나와서 사람 됐다는 사람 봤어요.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고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또 그러면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히 행복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지옥도 천국도 안 가보고 어떻게 믿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령 죽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듯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기에 그 말씀을 우리 영으로 들을 때 우리가 참으로 인정해야 된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 네. 그런데 사람은 마귀가 뱀을 이용했는데
뱀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여기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들 많이 있지 우리 교회도 부모님. 근데 본인은 지가 간교한 걸 몰라요. 네가 간교하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같이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옆 사람 물어봐. 혹시 당신이 볼 때 내가 간교합니까? 물어봐. 그렇다고요, 그럼 한번 물어보라니까. 왜 안 물어보느냐? 에이 목사님 저는 간교 안 하니까요. 간교 안 하니까요. 여기 윤석전 목사도요. 어느 때 보면 이중인격, 외식, 그 순간을 모면해보려고 상당히 아주 간교할 때가 내가 많은 걸 때 그럼 바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건 감춰보고 속여보고 다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만연해져버리면 이것이 정당화되고 사실화될 때 그는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건 벌써 간교한 뱀, 마귀사단 귀신이 이용하는 뱀의 머리처럼 사용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 네, 이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데 뱀에게 사용당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속한 것이냐? 오늘날도 여전히 간교하게 뱀을 이용하던 나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간교한 행동을 하고 있다. 불순종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지구상에 최고의 두뇌가 좋은 사람이 누구냐? 아담.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모든 흰 동물을 총동원해서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른 자가 아담인데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머리냐? 한 번도 써먹지 않은 새것, 하나님이 딱 최초에 만든 이 주먹만한 머리, 엄청난 용량이 들어있지 않냐 이 말이오. 그런데도 마귀를 이기는 네이다의 용량이 안 들어있었던 모양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의 용량을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아 죄 범하고 예수 떠나 멸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그 약속만, 그 진리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하지 말라는 짓은 하고 싶은지 몰라. 하지 말라는 짓은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세요. 야, 그 스마트폰 그거 어지간히 매달리고 공부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응? 그리고 또 너 신앙생활도 잘하고 앞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알았어요. 기분 좋은 얘기야 기분 나쁜 거야? 기분 좋은 얘기. 앞으로 잘 되라는데, 훌륭하게 되라는데, 행복하게 되네. 신앙생활 잘해서 영생하고 천국 가자는데 기분 나빠서 알았어요. 어지간히 그래요 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요. 그럼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면 모두 집에서 밥도 먹고 산 나가지. 왜 등록금 달라고 하냐 때 되면. 응? 지가 벌어서지. 잠잘 때 칼퇴를 집에 와서 자잖아. 그리고 부모가 뭐라 하면 막 대들고 나 이제 있는 거지 그래서 안 들어와. 사흘 있다 들어와. 갈 데가 있다 들어와. 며칠도 책임 못 질 지가 상당히 저를 책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잖아. 이 하와가 하나님 이 마귀 말을 가만히 마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진짜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모이 좀 되겠네? 모이 좀 되겠네? 그러니까 사람 이상의 피조물 이상의 하나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의 말이 얼마나 믿어지면 사기 다 당하고 끝난 다음에서 그때다 아이고 사기당했네. 우리는 사기치는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사기치려고 하면 사기치는 그 괴계를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 응?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수지 맞는 일 하자고 할 때는 니나 맞이라고 해야 돼요. 그 수지가 벼락이라니까. 그 수지가 멸망이라니까.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도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이 바뀌는 거야. 아니 먹으면 종종 죽는다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들어가?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당장이 죽는다고 했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에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러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고 빠져나갈 근육 만들지 말고 그냥 죽는다면 죽는 거야. 그냥 산다면 사는 거야. 아주 철벽을 쳐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말이야 그걸 가지고 그러겠냐고 말이야. 그쯤 불순종했다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니까. 믿음이 뭐요? 하나님 말씀은 양보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 사랑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양보하면 망하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니 영혼이 변하지 않는 진리는 사랑의 절정이요 인간을 향한 사랑의 극치요 관심의 극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5절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십니다. 왜 하나님처럼 될까봐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속셈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얄팍한 보세요 생각으로 우리 인간을 이용하려고 들지 않고 만드신 분은 자기가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실 때 그 사용하는 증거가 축복이요 형통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6절의 여자가 이 마귀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 적, 야 먹음직스럽다, 야 보암직스럽다, 야 지혜롭게 생겼다, 탐스럽게 생겼다. 나무가 그래.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도 줘서 먹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는 사랑과 생명의 법이고 불순종할 때는 죽음과 사망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순종해서 사랑과 생명의 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안에 그렇게 이루어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가 병자가 지금 주님의 말을 들어요. 너 여기 왜 누워있니? 여기 천사가 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확 저어놓고 물이 통할 때 어떤 병자든지 재빨리 들어가면 병이 다 났는데 나는 아시피 누워서 아무도 누질 데도 없어서 이러고 누질 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낫기를 바라니?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병자가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오. 지가 맥혀서 낫기를 원하네 하는데
아니 병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 이 말이오. 어디 있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너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 그대로 되는 진리야. 그대로 되는. 그대로 되는 진리라니까. 예,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어요. 야, 무덤 문을 굴려라.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나요. 내가 네게 말하지 않더냐?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고.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더냐? 무덤 문을 굴려. 굴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와! 아니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풍풍 나는 그가 자기 죽어서 시신을 묶어서 묻었던 시신 배를 배복을 입고 걸어 나오는 거야. 이거 이게 밤 2시에 나오면 당신은 거기 죽어 거기서 낮에 걸어 나온다 이 말이오. 이게 주님의 목소리. 진리이기 때문에 나오라면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건 저주야. 그럼 바로 저주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 공의의 법을 당신들이 경홀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멘. 절대화시켜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예.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아래서 영원히 죽어서 죄 값으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신세가 아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돼요. 왜? 죄값은 사망. 절대 변기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건 절망적인 거야. 절망적인 거. 예,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예. 이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죄는 그냥 종중을 막론하고 죄값은 사망이야. 이건 법입니다. 법 이해가 됩니까? 마냥 법적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사망에 이르는 법, 지옥에 가야 할 법, 절대적인 법 속에 걸려서 너는 죽어야 하는데 내가 능력 있지 않냐?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희의 죄를 그냥 무효시킬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겠느냐? 그럼 마귀가 그럴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진리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인간이 범죄한 죄를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왜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죄값을 갚지도 않고 당신 마음대로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눈으로 허겄소? 얼마나 참소하겠냐 이 말이야. 그놈 반나 참소하는데. 응?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아서 죽을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재판하는 재판장이 보니까 딸린 애도 많지 가족도 많지 야 저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참 개가 천지보고 잘 살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판사의 주권으로 자유 내준 무죄입니다. 그 판사 옷 벗어야 돼요. 왜? 법이 사형, 법이 살리고 법이 죽여요. 이해가 됩니까? 네. 어떤 조그마한 법은 너는 이 법으로 구류를 30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 대신 돈으로 얼마냐면 자유할 수 있다. 왜? 죄값을 갚고 나와요. 갚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것은 성경은 절대 불법을 저지른 사실도 없고 하나님이 불법을 저지를 의향이 전혀 없으시니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 인정하고 아멘 좀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두 번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법적인 것은 법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에는 마귀와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어떤 수단도 능력도 법적인 합법적인 어느 것도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종교를 만들고 도덕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고 인간이 살아가는 룰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법도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 안에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대로 그저 받아들이고 죄 안에서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사망해서 지옥이라고는 전혀 피할 수 없는 이 영원한 고통을 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받는 겁니다. 지옥은 법적으로 받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사랑이신데 뭐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우리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요. 정말로 여러분 지옥 생각해봐. 가슴 섬뜩한 게 저는 지옥에 대해서 굉장한 정말로 두려움이 벌벌벌벌 떨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나는 지옥 가도 괜찮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 목사님 저야 말이요 난 천국은 술이 없다는데 지옥 가야 술도 있고 뭐 다 그렇다는데 전 지옥 가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옥 술 없어요. 그냥 고통만 있어요. 고통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통을 이건 법적으로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으로 법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자기 육체로 인간의 법죄로 말미암아 사망 즉 죽음을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죽음을 담당하러 왔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법대로 죽어야 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럼 누군가가 법대로 죽음을 갚아줘야 된다 이 말이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두려워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자기가 죽어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고 법적으로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값으로는 저주와 죽음을 면치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죽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죄를 지어서 꼭 법대로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을 짐승을 법대로 죽여서 내 죽음을 대신합니다. 죄에서 용서하시고 나를 주주를 명쾌하옵소서. 주님의 죄값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을 인식하고 짐승이라도 잡아서 죽여서 나는 이 짐승과 같이 죽어야 할 법대로 죽어야 할 법 이 사망의 법에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양을 대신 죽어서 이것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양의 피를 보고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잖아요. 이게 뭐냐? 죄값은 사망.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값은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려면 죄값을 치러야 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합법적인 법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즉 인간이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담당하러 오셨을 때 선지자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죄값은 사망. 네가 짊어지고 죽어야 할 죄. 법적으로 네 죽음을 대신 죽어서 너를 살릴 예수를 보라. 전 세계는 예수가 주목되어야 한다. 예수에게 모두 정말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와야 한다. 그 다음에 성령은 야 예수는 비둘기와 같이 너희가 날마다 범죄하는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도 네 죄를 무효시킬 네 대신 죽어야 하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비둘기처럼 왔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아들은 누구든지 아담 이후의 죄값으로 합법적으로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분만이 내 대신 죽으실 비둘기와 어린 양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온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다. 비둘기같이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합법적인 구세주다. 이분만이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이분만이 너희 죄값을 갚아서 사망을 당함으로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하실 구세주다. 인류여 주목하라. 살기를 원하는 자여 주목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날마다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제사 안 받고 살고 싶어하는 성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짓게. 짐승의 피가 죄를 할 수 없고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짊어지고 죽으시는 순간 성전에 피가 없으며 그 예수가 죽으신 법대로 내 죽음을 갚아버리는 순간 나는 자유야. 왜 부활절에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을 선택했을까?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않고 왜 그랬겠냐 이 말이오. 왜 이 찬송가를 정했겠는가? 우리는요 참으로 법적으로는 구원받고 법적으로 자유한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받아들이십니까? 인정합니까? 그렇거든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죄를 회개로 안 내놓으면 예수님이 나 후에 죽으러 왔어도 죽을 미천이 없잖아. 죽을 미천이 없잖아. 회개하며 죄를 내놓는 것은 주님이 죽어야 할 미천. 양이 죽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죽어야 죄라는 미천을 내놓을 때 제 양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회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번째 공생의 음성이 회개하라. 너희가 죄를 내놓아야 내가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합법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네가 죄를 범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고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죽음의 죄를 예수께서 육체로 짊어지는 순간에 인간에게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절대 죽음의 죄의 법에서 예수의 목숨으로 죽음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살아야 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은 스톱.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 36년을 마치고 쫙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고 해방되었을 때 시골 노인들도 집세기를 벗어서 막 양손에 들고 막 대한독립 만세 해방 이랬는데, 영원한 지옥과 저주와 마귀 사단 귀신의 손아귀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해방되었네. 해방시킨 주님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막 일어나서 춤을 춰도 현찬치만, 그래도 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막 목숨 걸고 전해주는 거야, 막. 그게 전도거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자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속죄받은 자라니까. 예, 용서받은 자는 자유가 없어요. 성경에 말했다네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주인에게 왔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지금도 1만 달란트면 엄청나요. 한 달란트가 15억만 잡아도 엄청난 돈이요. 엄청난 돈. 보세요.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것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그가 다시 주인을 만나, 그 주인을 만나서 떳떳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치 봐.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만나도 좋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1발 달란트를 그가 탕감 받고 밖에 나가도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쫓아가서 육서를 잡고, 야 이 자식아, 100 데나리온 내놔, 내놔. 그 죽은 거에, 그 죽은 거 가지고 이 소리를 함께 있던 동구안이 가서 일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 나려는 빚진 그걸 내놓으라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놈 당장에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일반 달라서 다시 적용 내라. 용서는 이렇게 어느 땐가 다시 적용돼. 그러나 갚아주는 속죄, 우리 주님은 양을 잡고 소 잡아서 갚은 게 아니야. 자기 목숨으로 갚아버렸어. 자유야, 자유. 우리는 속죄 안 받은 사람이오. 다시는 죄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마귀사단 귀신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나는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라 갚아버린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속죄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자유예요, 자유.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법대로
죄를 지니까 죄값은 사망, 법대로 죽어요. 또 법대로 죄값은 사망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사망을 갚으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법대로 죽고 법대로 산다는 사실, 이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냥 허물을 용서한다가 아니라 찔려서 죄값을 갚아서 너 허물 해결됐어, 속죄라 이 말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어떤 병에 걸렸던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내 질병을 완전히 갚았다면 나는 당연히 자유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뭐 그런 말이 있다면서, 나는 믿어도 안 되네. 안 되거든 당신이 갖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아야 돼. 믿음은 갖는 거야. 믿음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구분이 예수님이 담당하고 내가 죽을 대신 죽었다는데 이 나에게서 죄는 죽어버렸다 이 말이오. 사망의 법은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요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셨으면 아멘합시다. 이 엄청난 합법적인 구원과 축복이 언제부터 확증됐느냐, 언제부터 확증됐느냐, 바로 예수의 부활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 무덤 속에 있을 때 그를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성 모독죄로 그를 다 아주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 없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를 그들한 제목으로 죽인 너희요 각각 제기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바로 그가 부활하는 순간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죄가 해결돼버렸고 우리는 자유했다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다면 그 죄값으로 죽어서 절대 부활해서는 안 되지. 그러나 부활했다는 증거는 죄가 없다는 증거니, 그러면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그 죽음 하나로 우리 전에 해결됐고,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부활로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부활, 이 엄청난 부활. 주님은 이곳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죄는 죽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를 죄했다 죽였다, 그 죄가 나를 속죄하신 내 죄값을 갚아서 사망을 사망으로 갚아줬으니 나는 이제 사망과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 무덤에서 부활한 것은 바로 우리를 죽이는 사망의 세력은 끝나버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인간에게는 속죄요 거룩함이요, 우리가 속죄받고 거룩해졌다, 죄가 사라졌다 확실한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국과 성령이 구하는 전이국을 달려붙었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는 멸해버리시리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속죄받은 증거로 거룩합니다. 자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요, 속죄받고 거룩해진 성도요, 거룩해진 증거로 성령받은 성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합법적으로 죄에서 해방된 성도요, 저주에서 해방된 성도요, 사망과 지옥에서 합법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예수가 자기 목숨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합법적으로 나를 구원했으니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망의 빚을 갚았으니 나도 내 목숨을 다해서 이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분을 따르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며 마음껏 주님께 드려서 나는 주님의 목숨을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치는 그 증거로 나는 속죄 안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속에는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고백, 감사, 찬양, 충성, 순종,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이 사실을 내가 믿는 말만 믿지 않게 하시고 가지고 누리는 자 되어서 오늘 나를 죽이는 질병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채찍의 맞음으로 내 아픔을 갚아버렸습니다. 그간 내 죄로 오는 저주를 침이 집값은 사망인 합법적으로 죽으셨으니 나는 법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로 오는 모든 저주와 고통이 오늘 다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히 가진 권리라 이 말입니다. 권리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주여 나에게 신령한 권리를 주시니 권리가 내게 있음을 확인하며 증거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마치 그저 권리가 있는데도 주님이 나를 결박하고 말씀이 나를 결박하고 하나님이 나를 결박하고 부자에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했다면 당신은 진리를 오해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오해하십니다. 이런 오해된 잘못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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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어 나의 권리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을 주신 권리 그 성도의 몸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신 권리를 내가 가까이 주셨어서 가까이 주셨어서 권력과 믿음 권력과 문제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며 그것을 용서했던 것 주님은 나 위에 속죄할 것만 나는 그것을 용서로 오해하며 매일매일 침수하며 매일매일 잠수당하며 그렇게 살았던 나의 믿음 주님 용서하여 주이사 이제 예수의 몸으로 확증한 분명한 권리가 신령한 권리가 나의 영육 안에 모든 축복을 영육 안에 은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영혼의 사정을 주님 영혼